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뽀드디입니다. 제 YT. 자, 오늘 드디어 BMW 3월달 프로모션의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또 방송을 또 촬영을 합니다. 자, 3월달 BMW의 프로모션 어떤지, 네,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, 물론 재고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. 다만,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공식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모션이 조금 더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차팔계, 제가 또 운영을 하는 차팔계 신차, 네, 견적 리스 문의, 렌트 문의, 할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120Y 어드밴티지입니다. 어드밴티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P1이 있는데, 프로모션 400만원, 네, 300만원이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한 3600만원 정도. 그 다음에 120i 스포츠가 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P1이 있고, 그 다음에 일반이 있고, 이것도 430 정도. 3790만원. 그 다음에 120i M 스포츠. 네, 120i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70만원 정도 DC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M135. M135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00에서 한 750 정도 DC를 하고요. 자, 220i입니다. 220i 그랑쿠페인데, 이 그랑쿠페가 어드밴티지가 있고 M스포츠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랑쿠페 지금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, 자, 220i 그랑쿠페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400에서 500 정도. 그 다음에 220i 그랑쿠페 M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550 정도. M235 엑스드라이브. 네, M235 X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한 8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옵션이 좀 마이너스 옵션이 좀 많은 3시리즈인데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.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320D 같은 경우는, 럭셔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320D M스포츠, 네, 이것도 한 700에서 750 정도. 그 다음에 320D X드라이브 럭셔리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800 정도. 그 다음에 320D X드라이브 M스포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700에서 800 정도 DC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320D 투어 럭셔리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750 정도. 그 다음에 320D 투어링 M스포츠 같은 경우는 700에서 한 800 정도 사이. 그 다음에 320i입니다. 320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00 정도 DC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20i M스포츠 같은 경우는 600에서 한 700 정도 사이. 그 다음에 320i 투어링 럭셔리 같은 경우는 한 700 정도. 그 다음에 320i 투어링 M스포츠, 네, 한 700에서 한 800 정도 사이 왔다갔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330E입니다. 330E가 럭셔리 같은 경우는 한 800. 그 다음에 330E M스포츠는 한 800 정도 동일합니다. 자, M340i예요. M340i는 거의 동일하게 한 300에서 400 정도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투어링 모델이 있어요. M340i 투어링 모델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한 300에서 400 정도. 자, 420D입니다. 420D 그랑쿠페가 있는데 M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 정도 할인을 하고요. 자, 420i 네, 쿠페 M스포츠 이것도 한 400 정도. 네, 420i 그랑쿠페 M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에서 400 정도 사이. 자, 420i 컨버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지만 따로 연락을 주시면, 네, 프로모션 안내를 해드릴게요. 자, M440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400 정도. 네, 그 다음에 5시리즈입니다.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23D 523D 같은 경우는 럭셔리는 한 600 정도. 그 다음에 523D M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700 정도. 그리고 520i는 한 400에서 500 정도. 그 다음에 520i M스포츠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 정도. 그 다음에 530i죠. 530i는 거의 한 700 정도, 750 정도 합니다. 530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00에서 800 정도. 네, 왔다 갔다 하고요. 530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000만원가량. 네, 530E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가량. 그 다음에 550i가 있죠. 550i 같은 경우는 한 1000에서 1100 정도. 자, 6GT입니다. 620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. 630i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400 정도 사이. 그 다음에 640i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400 정도. 자, 7시리즈가 문제인데, 이 7시리즈가 차값이 조금 올랐습니다. 대신에 프로모션은 만한 차종이기 때문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.
730D 같은 경우에는 한 2,000만 원 정도, 730LD 같은 경우는 한 2,200 정도, 740D 같은 경우에는 한 2,000에서 2,100 정도, 740i가 거의 한 2,200 정도, 네. 그 다음에 740Li가 지금 한 2,300 정도, 745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,300, 2,400 정도, 그 다음에 M760LA가 있는데 이건 한 2,500 정도 하고요. 자, 8시리즈입니다. 840D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한 1,000만 원, 네. 그 다음에 840i 쿠페 같은 경우에는 한 1,000만 원, 그 다음에 840i 그랑쿠페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 같은 경우도 한 1,000만 원, 네,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X 시리즈입니다. X1은 한 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X2 같은 경우는 한 600에서 700 정도 사이, 네.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는 한 900에서 1,000, 네,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X3하고 X4가 제일 문의가 많으신데 이거는 제가 따로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, 예,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에 도움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X3 M40i가 있는데 X3 M40i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X4도 마찬가지로 X3와 마찬가지로, 예, 견적 문의 주시면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. 자, X5입니다. X5 30D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0D X라인이 한 지금 재고가 있으면 한 700 정도 할인을 하고요. 자, 40i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0에서 700 정도. 자, 45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00. 네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한 7,800 정도 할인을 해주지 않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은데,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을 해본 결과 P0-3라고 그래가지고 옵션이 아예 빠진 거, 예,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M50i가 있고, 예, M50i, X5 M50i가 있는데 이건 한 1,000만 원 가량. 자, X6입니다. 30D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500, 40i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, 네. 그 다음에 X6 M50i도 동일하게 한 1,000만 원 가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X7입니다. X7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0D가 지금 거의 한 400에서 500 정도, 네. 그 다음에 40i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500, 네. 그 다음에 M50i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포는 마찬가지로 X1, X3와 X4와 마찬가지로 견적 문의 주시면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M40i 같은 경우, 지포 M40i 같은 경우는 한 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IX입니다. IX도 동일하게 견적 문의 주시면, 네, 상담을 또 도움 드릴게요. 자, M3입니다. M3가 이제는, M3하고 M4가 이제는 거의 다 X랩으로 나옵니다. 후륜구동이 없어집니다, 거의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거의 M4 같은 경우는 한 1,300 정도, 그 다음에 M3는 한 1,000만 원 가량 할인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M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,000만 원 가량, 네, 일반 M5죠. M5 CS는 지금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. 자, X3M, X4M 같은 경우는 한 1,400, 1,500 정도, X5M 같은 경우는 한 1,000만 원, 네, X6M 같은 경우에도 한 1,000만 원 가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, 이상 BMW 3월달 프로모션의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자, 다른 견적이라든가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BMW뿐만이 아니라 국산차, 수입차 전부 다 하니까 차팔계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에 도움을 좀 드리고, 네, 신차 패키지 여러가지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들어가세요.